마흔에 대해서 면접 강의를 들었습니다. 지원 동기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장세롱 교수님께서 지원 동기는 피드백 방향을 잡아주셔서 자신감을 얻고 보완해서 준비했습니다. 실제 면접 때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갈등 경험을 물어보셔서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. 또 힘들었던 경험이랑 극복 방법, 성과를 낸 경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. 그리고 전공 질문으로는 행정벌과 징계벌의 차이를 말해봐라, 징계의 특성을 물어보셨습니다. 당당함이었던 것 같습니다.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, 지원자 송지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끝자리에 계셨던 분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셨습니다. 제가 전공 질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해서 말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예의 있게 다 답변을 하고 나온 것이 좀 좋게 보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.